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일본을 수출 절차 우대국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에 마지막 문구를 다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일 개각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아베 일본 총리가 한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지 않기 위해 한국에 대해 결례의 외교를 편 고노타로 외무상을 방위상에 기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고노 외무상을 방위상에 기용하려 하고 있다며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엄격하게 제시한 자세를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GM노조가 오늘부터 4일간 첫 전면 파업에 돌입합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오늘 인천 부평공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오는 11일까지 조합원 8천여 명이 참여하는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기본급 5.7% 인상과 통상임금의 25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고향으로 떠나기 가장 좋은 시간대는 11일 오전 11시 이전이나 12일 오후 4시 이후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귀성길은 13일 오전 9시부터 교통량이 늘어 11시엔 최고조에 달해 8시간 20분가량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추석 당일 귀경길은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길게 정체가 이어지게 되고 서해안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상황도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만 시장이 열리고요.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휴장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인 관계로 일단 이번 주는 짧게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 부담이 어떻게 보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지난주부터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도 하루 당기면서 수요일에 지금 펼쳐지게 되는 건데요. 지난주의 증시 상황을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코스피가 2000포인트대를 올라섰고요. 코스닥도 630선에 안착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1차 지지 저항 라인대를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조정이 없이 올라왔습니다. 장중 조정 정도만 있었고요. 이렇다 할 큰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은 조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지난주에 언급이 됐었는데 오늘도 그러다 보니 월요일부터 장중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 축소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전환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오른 만큼 소폭 조정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건데요. 일단 지금 국제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속되고 있긴 한데 어느 정도 급한 불은 껐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지금 진행 중인데 다음 달 초에 고위급 협상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류허 부총리와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이 둘 간의 만남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또 패를 보여주고 주고받을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콩 시위가 지난 주말에도 지금 어느 정도가 일어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브렉시트 문제까지 봐야 됩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금주에 추석이 있는데 그 전에 시장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면 좋을지 그리고 하루빨리 다가온 옵션 만기일에 대한 대비책까지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020선입니다. 일단 상승폭 잘 가져갔고요. 코스피는 2000선 안착 이후에 2020선도 지금 계속해서 터치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2차 저항 라인까지도 지금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2029까지 장 초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20선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2020선 복귀를 하고 지금 현재는 2020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를 봐야 될 텐데 오늘은 종일 외국인만 삽니다. 1548억 원 외국인이 비교적 강하게 사주고요. 개인과 기관이 매도합니다. 기관은 연기금이 지금 오히려 346억 원 오늘도 사주고 있고요. 나머지 주체들 모두 팔고 개인은 상승장에서 또다시 매도 포지션 잡습니다. 자, 이제 시총 상위주들을 좀 봐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전기전자 업종들이 뭐 잘 달립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주가가 어느새 8만 5천 원 부근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7만 원 초반부터 20% 주가 상승이 단 몇 개월 만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도 거의 뭐 10%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 20% 올라오다 보니까
지수가 2000선을 터치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만 6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같은 계열사죠. 글로비스 오늘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4명의 승조원의 지금 무사 귀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현대차 그룹에서는 어떤 또 손실이 나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2.68% 올라오면서 15만 원대 안착하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 보합이고요. LG화학 약보합권을 넘어서서 지금 낙폭이 조금 커졌네요. 그리고 셀트리온, 신한지주, LG생검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긴 하는데 상승폭은 조금은 미미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텔레콤부터 KB금융까지 기아차 제외하면 모두 올라가는데 자 보시다시피 정리하자면 오늘 뭐 철강도 잘 가고요. 통신도 어느 정도 가고 은행도 잘 갑니다. 제약바이오도 나쁘지 않고 한마디로 운송장비 쪽이 조금 지금 지지부진한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흐름 나쁘지 않다라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보시면 낙폭이 생겼는데 오늘 상승하다가 지금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고점에 잡으신 분들께서는 아차 싶을 수도 있는 장입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 하루간의 흐름 딱 나오죠. 634, 장 초반에 괜찮았습니다. 코스피와 같이 나란히 동반 상승 출발을 했는데 장 초반 지수가 고점입니다. 쭉 버티는 듯 하다가 확 흘러내리면서 626포인트 때까지 내려왔고요. 현재 포인트가 오늘 장중 저점 부근입니다. 고점 저점 대비해서는 한 8포인트 정도가 움직이는 거 봐서 위아래로는 지금 한 2%가 움직임이 있는 모습입니다. 꽤 많이 움직이 1.5%네요.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개인만 삽니다. 이 사실 수급 추세가 상승권역에 있을 때도 계속 이래왔습니다. 개인은 사고요. 기관 외국인은 파는데 다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적었고 기관의 매도 물량 역시 많이 출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어느 정도 받아주면서 오히려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 특히나 연기금 쪽도 지금 매도 포지션을 강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낙폭이 생긴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총을 좀 보도록 하죠. 네, 전체적으로 올라오던 종목들이 오늘 하루 조정을 좀 받네요. 셀트리온 에스케어, 헬릭스미스 빠지고요. KMW도 빠지는데 KMW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에 급등, 급락, 목요일에 급락, 금요일에 급등, 다시 오늘 급락. 계속해서 7만 원 초반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펄어비스 올라가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올라가고 자 보시다시피 스튜디오 드래곤이 7만 원 부근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CJ E&M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두 종목이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주말 사이에 아스달 연대기 시즌2가 열렸습니다. 시즌1 때는 이렇게 표현이 나왔습니다. CG가 조악하다. 이 정도의 대작인가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스토리 자체도 워낙에 뭐 방대하다 보니 이해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혹평을 받으며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는 1등 공신이었는데 지금은 또 반대로 됐습니다. 시즌2가 열리고 나서 1에서 왔던 이야기들이 쭉 오고 있고요. 이 이야기들이 재밌다라는 호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CG 부분은 좀 아쉽지만 스토리로 봤을 땐 참 재미있다. 시청률도 잘 나오고 그러다 보니 주가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젤, SK머티리얼즈, HLB 모두 하락하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파라다이스, 솔브레인, 컴투스 올라가는데 솔브레인이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SFA, 원익, IPS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119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1200원대 무너져 내려왔고요. 1190원대까지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2시 6분 지나고 있고요. 2시께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지금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없이 임명했다. 국민께 송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본다면 오늘 6명에 대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뜨거운 감자였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임명장이 수여가 됐고요. 개혁성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로 해서 22명이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강행된 인사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국회 인사청문 절차 제도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의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고요. 펠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뭐 3거래일밖에 사실 없다 보니까 굉장히 더욱더 타이트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벤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봐야 되겠죠? 네, 일단 이번 주는 아무래도 추석 연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영향력, 여파가 그대로 미친다고 뭐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그래도 글로벌 시장은 계속 열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일단 무엇보다 오늘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모건 스탠리 글로벌 헬스케어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연초에는 JP모건 그리고 가을 때는 모건 스탠리 쪽에서 개최되는 어떤 헬스케어 관련된 쪽의 행사라는 점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HLB와 신라젠이 참석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어느 성과와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세계 에너지 총회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그와 함께 유가 동향과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시각 쪽에서 어느 정도 또 그 관련된 부분들이 모멘텀이 되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9월 10일 화요일 내일 같은 경우는 아이폰 11이 공개가 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3개 모델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카메라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걸로 보여지고 있으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동향들 또 하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국회 수소 충전소가 개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첫 상업용 수소 충전소다라는 관점 쪽에서 관련주들에 대한 동향들이 움직이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약간 후행성 지표죠. 그런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최근에 부진한 생산자 물가지수가 강하게 반등이 나올지는 아직은 좀 힘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미국의 8월 소기업 낙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생각보다 견조합니다. 하지만 제조업 지표가 꺾이면서 나오는 여파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9월 11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8월 고용 동향까지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추석 휴일이다 보니까 하루 앞당겨져서 이어지는 부분들 그와 함께 최근에 이어졌던 어떤 외국인들의 선물과 관련된 동향들 같이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오페크 월간 보고서와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중국 쪽과 비슷하게 아직 어떤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낮은 상황 쪽에서 물가지수가 빠르게 올라오기는 부담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9월 12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은 휴장인데 또 중요한 22 기준금리가 결정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마이너스 금리죠. 그래서 0.4에서 마이너스 0.5로 그렇게 약간 하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어떤 22 쪽에서 나오는 경기 관련된 부양책들이 가시화가 되는지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밖에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정이 돼 있는데 한 2%대의 핵심 물가 상승률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아마 연준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9월 13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7월 기업 재고 8월 소매 판매, 8월 미시간대 소비 심리 평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좀 견조한 모습들로 한 3, 4개월 이어져 왔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나온 소비 심리 지수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급하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만큼 아무래도 부정적인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소비 관련된 지표들을 주 후반에는 지목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금 3거래일밖에 없고 목요일인 옵션 만기일이 수요일로 당겨진단 말이죠. 어떤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변동성이겠죠. 연휴가 가장 또 끼어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동성에 대한 부담감들이 이번 주는 뚜렷이 한 내일부터 내일 오후장 이후부터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이제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오늘 중국 쪽에서 주말 사이에 발표됐던 지준율 인하와 함께 나오는 또 22 관련된 얘기들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부양책에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무역 분쟁과 관련된 결과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장은 계속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그와 함께 달러와 약세라든가 그리고 특히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에서 어느 정도 안정권을 받는지에 대한 흐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중기저항권으로 보여지고 있는 코스피 2030 그리고 코스닥 630선에 대해서 안착을 하는지를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은 실적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실적이 되는 종목 중심으로 주식 비중은 유지하되 일단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관리하자 그렇게 정리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시장 투자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담화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명백한 위법 행위 없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 지금 조국 후보자 현재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국 장관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한다. 마무리 맡길 것 검찰개혁에 대한 소명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검찰은 엄정한 수사 의지를 보였다. 권력기관 개혁 민주주의 발전 분명히 보일 것이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칼을 들이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에 대한 코멘트인 것 같고요.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평과 공정의 가치, 국민 상대적 상실감이 절감했다. 무거운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득권의 불합리한 제도 개혁, 교육 분야의 개혁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라는 의지도 천명을 했습니다. 자,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 ISM 경기지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했어요. 비제조업 지수가 특히나 전달 대비 2.7%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체감경기가 다른 이유 궁금하고요. 향후에 뭐 지수들 움직임을 좀 전망해본다면 어떨까요? 네, 그 ISM 지표를 보면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1%포인트 하락을 했는데요. 이를 실질 GDP로 환산해서 추정해보면 연율로 1.8%에 불과합니다. 잠재 성장률 수준이라는 거고요.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2.7%포인트 상승을 했는데요. 연율로 해서는 2.7%로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그 서로 방향이 다른 것은 미중 무역 전쟁, 여기에 세계 경기 감속에 따라서 제조업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비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강세로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상태고요. 고용이나 소득, 보유자산 증가로 인해서 개인 소비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후 체감 지표로 보면은 트럼프의 대중국 제재 움직임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요. 10월 1일 날은 대중국 과 관련된 그 무역 제재 관세율이 25%에서 30%로 인상됩니다. 여기에 12월 16일 날에는 1,600달러 정도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15% 관세가 부과되는데요. 여기에는 제재 대상이 장난감, 운동화, 신발도 있겠지만 노트북, 스마트폰과 같은 대규모 수입하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소매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는 앞으로 체감 경기가 빠른 속도로 위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음 FOMC에서는 금리 인하가 좀 확실시 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8월 실업률이 3.7%로 변함은 없지만 취업자 수를 보면은 트럼프가 중시하는 제조업 부분에서는 올해 들어 월 평균 6천 명 정도에 그쳤다는 겁니다. 작년에 2만 2천 명보다도 크게 둔화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애틀랜타 연방은행의 GDP 나우 추계로 보면은 3분기 성장률은 1.5%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9월달 금리 인하는 확실한 상황인데요. 선물시장에서는 25BP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96%입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5%인 점을 비교해보면 현재 정책금리 하단 2%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한 차례 더
금리 인하 확률이 높고요. 현재 확률상으로는 82%에 달합니다. 보통 80%가 넘으면은 연준이 시장이 원하는 대로 갔던 점을 비교하면 올해는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시고요. 향후 관건은 추가 금리 인하와 관련된 시나리오인데요. 월가에서는 연준 의장은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부르지만 파월에 대해서는 마켓 디펜던트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그 뒤늦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지 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정책 사이클의 중간 조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장기 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을 부인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인트 루이스 블라드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0.5%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고요. 뉴욕 연방은행의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에도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 국면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연준의 분위기는 내년에도 계속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금리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 미국이나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미국 증시에서 더 두드러진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미국에서는 대형주로 구성된 러셀 1000지수와 소형주인 러셀 2000지수의 투자 성과가 올해 들어와서 유난히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2018년 8월 31일 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에 지난달 그 8월 말까지 무려 14%나 하락을 했습니다. 대형주와 소형주의 투자 성과가 크게 확대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아무래도 산업 구조의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업종 구성비를 보면요. 대형주는 정부 기술 업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소형주는 금융주 비중이 높습니다.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제투자은행과 같은 금융주가 아니라 지방 중소형 은행주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채권 수익률 하락이라든지 예대 마진 폭과 같은 주요 수익원이 악화됐던 것이 영업이익을 크게 위축시켰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미국 경기가 다시 회복되든지 금리가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소형주의 퍼포먼스가 대형주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주가 흐름의 차이처럼 미국 증시도 경기 회복 전까지는 아무래도 대형주가 더 많은 수익을 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기 둔화, 금리 인하 시점에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는지 이 부분을 좀 더 분석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정부 뒷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제4차 산업혁명의 최대 수혜 기업이기 때문에 대형주나 소형주 모두 같은 투자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전체 지수에서 정보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소형주보다 대형주가 더 높기 때문에 주가 퍼포먼스는 대형주 쪽이 더 월등하다는 겁니다. 대형주와 소형주의 그 상대 지수를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수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대형주가 소형주보다 퍼포먼스가 상당히 높다는 점도 그림에서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반대로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더 높게 뛰고 더 멀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는 소형주 주가가 12개월 뒤에 예상 한 주당 순익 EPS가 경기 동향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의 경기 둔화 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EPS가 적자로 전환한 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러셀 2000 소형주 구성을 보더라도 36%가 적자인 점을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투자가 입장에서는 소형주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창인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상황 속에서 대형주, 소형주 투자 성과에 어떤 영향이 좀 올지 이 부분도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무역전쟁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자본재, 중간재 기업이 피해를 입었지만 9월 1일 제4차 관세 부과부터는 소형과 소비재 관련 기업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뭐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금은 0.5%포인트 정도 무역 전쟁에 따른 압력을 받고 있지만 이게 장기화되면은 0.81%포인트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서프라이 체인망을 신속하게 바꾼다든지 수입선을 다변화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는 덜 타격을 받는데요. 하지만 브랜드 파워가 약한 그리고 또 경영 자원이 한정된 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을 하면은 소비자를 잃게 됩니다. 반면에 그 대형주 같은 경우는 브랜드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관세 인상분만큼 가격을 상승하더라도 소비자의 거부 반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때문에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성 종목을 보더라도 헬스케어나 일반 소비재, 자본재 비중이 높다 보니까 대형주보다는 무역 전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커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퍼포먼스에서도 큰 차가 일어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중 간의 이야기 특히나 미국 쪽 여쭤봤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EU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딜 브렉시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1월 정도까지 3개월 정도는 연장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일단은 뭐 강행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워낙에 강한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노딜 브렉시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노딜 브렉시트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EU 27개국이 앞으로 협상안과 관련해서 이탈 시기를 연기해 줄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난 4월에도 그랬듯이 10월 말에도 이를 연기해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아무래도 노딜 브렉시트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나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시나리오는 아무래도 최선책은 두 가지가 되는데요. 존스 총리가 이탈 노선을 수정해서 합의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무래도 실현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당인 보수당 내 그 EU 탈퇴 반대 의원 수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야당이 연합을 해서 존스 총리에 대해서 불신함을 제출하고 조기 총선을 치른다면 정권 교체도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 의원이 650명인데 이 중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총선이 치러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보수당이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야당 연합이 과반수를 확보해서 정권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획득이 안 되는 세 가지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수당의 지지율이 29.5%로 최근보다 한 2.5%포인트만 떨어지고 그리고 노동당이 반사적으로 한 2.5%포인트 정도 지지율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자유민주당,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연합해서 정권 교체도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최선의 시나리오는 아일랜드 국경 개방을 유지하기에는 그 백스톱 마련이라든지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분리 주장도 좀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낙관적인 시나리오 상으로도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22 쪽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해서는 라가르드 총재가 이야기를 좀 한 바가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금리 완화 기조로 좀 가는 쪽에 코멘트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파월 의장과 달리 그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에는 시장 친화적인 성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는 10월 퇴진을 앞두고서 자신이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선물을 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뭐 드라기 총재는 지난 7월 달에 관련 부서에 금리 인하 시 그 은행의 수입 악화라든지 유로화 약세와 관련된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라. 그리고 자산 매입 재개 시 뭐 규모라든지 보유자산 구성을 좀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9월 22회의에서는 예금 기금 금리, 그러니까 현재는 마이너스 0.4%인데 이를 더 낮출 가능성이 있고요. 자산 매입 재개와 관련된 금융 완화 패키지도 내놓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 22의 정책 금리 예상을 보여주는 이오니아 같은 경우 유로 표시 금리 스와프인데요. 10BP 이상의 예금 기금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BP 금리 인하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EU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가장 큰 그 교역 상대고요.
투자 대상이다 보니까 중국이 기침을 하면은 이유는 독감이 걸리는 경제 구조고요.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 또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라서 이유도 예방적인 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자산 매입과 관련된 재개 여부인데요. 이 시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각출한 자본금에서 국채를 매수할 수 있는데요. 국가별 상품별 보유 비중률을 제한하는 33%의 룰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우량물의 편입 비중이 확장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출 조건부, 장기 자금 공급 오플레이션 조건을 완화한다든지 포워드 가이던스를 조금 변경하는 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11월에 취임하는 라가르도 그 차기 총재가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22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까지 이어갈 테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